본 내용은 금융감독원 사이트 금융꿀팁 200선에서 배포한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. 내 신용등급 괜찮나? 신용등급 떨어지지 않겠지? 신용등급은 어떻게 올리지? 우리에게 너무도 친숙한 신용등급이라는 말, 아직도 사용하고 계시나요? 2021년도 1월부터 신용등급이라는 말이 개인 신용평점으로 변경됐음에도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고 계십니다. 하지만 이제는 보내줘야 할 때, 개인 신용평점 지금부터 완벽점이 들어갑니다. 개인 신용평점은 개인의 신용도를 점수로 평가하는 것인데요. 예를 들어 기존 신용등급제인 경우 모든 은행의 일괄적인 기준 등급으로 인해 해당 등급에 미충족 시 미세한 신용도 차이로 대출이 불가했는데요. 현재 개인 신용평점제의 경우 금융회사마다 다른 점수 기준을 자체적으로 선정하게 되어 더욱 정밀하게 대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. 추가로 신용점수 올리는 팁 방출합니다. 첫 번째, 연체는 금물. 완납 이후에도 연체 정보가 신용평가에 반영되니 주의해야 합니다. 두 번째, 카카오 등의 앱을 통해 공과금 등의 납부 내역을 제출하여 성실납부가 확인되면 내 신용점수를 올릴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하나의 주거래 은행을 지정, 꾸준한 거래 실적을 통해 신용점수뿐 아니라 금리 할인과 같은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. 개인 신용평점제로 나의 신용도를 정밀히 관리하여 슬기로운 금융생활하세요. 여기까지 한눈에 보는 금융꿀팁이었습니다.